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 악성 신생물입니다. 네. 악성 신생물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네, 이제 흔히 암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암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네. 이게 40대에 시작해서 80세 이상까지 쭉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뭔지, 네. 왜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지 이걸 중심으로 임닥터의 친절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암 걸렸다 하면은 이제 죽을 병 뭐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랬던 건데 거기서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이게 이제 한자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생물은 내 몸에 뭔가 있는데 원래 있는 게 아닌 거다. 새롭게 생겨난 거다. 새롭게 생겨난 거라는 거고 악성 신생물과 또 같이 있는 게 양성 신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양성 신생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크게 문제 없다. 번지지 않는다. 아. 그것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뭔가 내 몸에서 새로운 게 생겨났는데 네. 그래서 정말 나쁜 게 생긴 거면 악성 신생물 네. 흔히 말하는 혹이 있죠. 아, 혹 그게 양성 신생물이에요. 혹은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네, 네. 근데 양성과 악성의 차이가 뭐냐, 양성 신생물은 피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죠. 자라도 그것만 이렇게 자랄 뿐이에요. 근데 악성 신생물은 그 경계가 불투명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신생물이고 우리 UPD가 정상 조직이다. 그 경계가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얘만 딱 떼어내면 된다? 수술적 치료도 싹 이렇게 뜯어내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네. 그런데 악성 신생물은 뭐냐?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는 악성 물질이 여기랑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 검사에서 CT 찍을 때 혹이 있다. 그러면 양성 신생물은 깨끗하죠. 경계가. 그런데 악성 신생물은 정상 조직과 암 조직 사이가 경계가 불투명해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기냐?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침투. 침투하고 옆으로 번지고 심지어 원격종이라고 해서 멀리 다른 데 가서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게 암이 전이 됐다. 네, 표현하는 네, 네. 건가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 세포와 네. 암 세포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면 외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암은 어떤 건가요? UPD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 자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국 내 세포 아니에요? 내 세포. 아니, 너무 이거 똑똑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를 좀 깨닫는 데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도 그 사실을 깨달은 좀 오래 걸렸는데 세포라는 게 있으면 그 세포가 자기를 유지하기에 물질을 만드는데 유전자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 내 유전자가. 그래서 자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는 우리가 커진다고 했다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똑같이 두 개로 만들어져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내도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에도 똑같거든요. 아, 그럼 잘못 만들어지는 이런 거.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몸에는 이거를 또 보수하는, 교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큰 오류가 있는 세포는 죽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죽기도 하고 또 유전 정보가 잘못되면 그걸 또 교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사실은 그런 과정이 눈에 안 띄는 거죠. 네. 눈에는 안 띄지만 우리 몸에서는 치열하게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때. 아, 때. 그럼 각질. 피부에 있는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은 항상 없어지면서 새롭게 또 만들어내죠. 또 대표적인 예가 빈혈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 피 성분 중에 적혈구 네. 이거는 끊임없이 용도가 다 되면 한쪽에서 파괴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 끊임없이 또 만들어내거든요. 왜 이런 과정이 과연은 이루어질까? 상당히 이게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전체의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신체 내에서 세포 분열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이런 과정에서 암세포가 대략 3,000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3천 개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 3천 개가 다 사멸을 하죠. 아. 또 하나는 시스템은 뭐냐면 코로나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몸에 면역이 있어서 이걸 대항한다 해서 뭐 NK셀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세포들이 또 하나의 역할이 문제되는 세포를 파괴시켜서 그렇죠. 아, 세균이나 바이러스 뿐만이 예. 아니라 그 예. 문제되는 세포 자체도 파괴시키는 거죠. 시킨다. 그래서 몸의 정상적 면역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오는데 노화라는 게 뭡니까? 늙는다는 거는 몸의 정상적 과정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네. 그게 잘 작동하던 게 작동하지 않게 못...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세포 분열 한번 해서 여기가 좀 이상한 세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이상한 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상해진 형질을 그대로 세포 분열할 거냐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대부분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돌연변이 생긴 거, 유전자 변이가 다시 세포 분열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암세포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자기가 변형이 됐는데 이 변형된 세포가 또 다시 변형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면 돼요. 그리고 생존해야 되고 한번 변이 된 세포가 무조건 암세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세포라는 거로 바뀌는 그러니까 비정상 세포죠. 여러 돌연변이 중에서 이런 비정상 세포가 생기는 거고 그 세포가 자기를 다시 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완전히 갖추고 그런 능력을 몸의 갖추고? 면역을 이겨내고 그래서 계속 증식을 시작할 때 무한 증식을 하는 예. 그럴 때 이제 그게 암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암에 대한 이해랑 치료랑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무한 반복의 사슬을 끊어내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연구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명마다 수명이 왜 정해져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세포면으로 가면 세포가 일정 수 이상 분열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할 능력을 상실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암세포는 네. 안 그렇죠. 암세포는 아니죠.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기존의 정상세포가 어떤 변형이 생기는 건데 아까 말했던 무한증식 능력도 생기는 거고 자기복제 능력도 생기고 이런 세포가 몸의 면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겨낸 거죠. 그래서 몸에서 정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소되지 못해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무한증식할 때 이거를 저희가 암세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무슨 암이냐? 발암물질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요런 과정에 작용해서 더 이거를 촉진하는 물질들이 아, 나쁜 영향을 더 크게 네. 주는 거군요. 예를 들어 방사선.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유전자 자체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죠. 발암물질 자체가 이런 변형을 일으키는 데 촉진하기도 하고 또는 발암 물질이 세포를 변형을 시키면서 이런 유전적인 변이 과정에서 뭐 그걸 고치는 것을 억제한다던가 뭐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문제가 더 잘 생기게 하는 그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발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임 닥터가 얘기한 발암 물질 네.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하는 어떤 요인, 원인이 그러니까 되는 물질이라고 원인인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는 그런 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물질들이 촉발시키기도 하고 그 확률을 더 높이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감염이에요. 감염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감염됐는데 그런 그 바이러스 감염된 바이러스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변형이 오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만성염증입니다.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게 좀 애매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은 그 병을 이해하는 데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염증을 해소하기 위한 반응들이 활발해져요. 역으로 말하면 세포 분열 입장에서는 거기는 치유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해져야 돼요. 상처가 생겼어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하기 위해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원래 치유하는 물질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세포가 많이 생기는 거에다가 더 활발해서 자기 수복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라는 게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비정상 세포들을 만들어낼 확률을 높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몸에 내재되어 있지만 발암물질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아니면 잦은 감염, 그 다음에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더 촉발하는 걸로 돼요. 지금 이제 임 닥터가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빼놓은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흔히 얘기하는 게 네. 흡연 이런 얘기하고 또 있는 게 뭐 네. 식이습관? 식이습관이 좀 잘못돼서 암에 걸리는 경우도 네. 많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어떤 거예요? 흡연은 담배 성분 중에 발암물질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발암물질이랑 카테로이에 가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따로 떼놓고 생각하냐? 이거는 예방의 관점입니다. 발암물질 그러면 내 주변에서 발암물질을 뭘 없애야지?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발암물질 깔끔한 표로 또 해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아요. 완전 화학물질이 한 뭐 한 200몇 개가 이렇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발암물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근데 흡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방적 목적에서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금연을 하면 그에 따라서 담배 속에 포함된 발암물질로 노출을 완전히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이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특정 암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관련 쓰는 거는 이제 요즘 연구에 의하면 비만. 비만이 이제 일부 암을 더 유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축제시킨다. 예. 축제하는 돼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 암마다 좀 유발하는 원인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암을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암이란 게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임 닥터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족력, 유전 네. 이런 요인이 되게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유전적 요인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럼 그 유전적 요인이 뭐냐 이거는 결국은 아까 말했죠. 우리 몸에는 그런 세포 분열 과정에서 비정상 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또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어떤 특정 조직에서 덜 생기게 한다던가 아니면 더 유발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암 발생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암 종류마다 많은 얘기들이 네. 이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임 닥터와 함께 암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암에 걸리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아직 살펴볼 게 참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좀 내용이 많네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네. 어떤 걸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이제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증상은 또 어떤지 네,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0대, 50대 심혈관계 질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암에 관한 내용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